먹어봐야 되노?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다음 그 코너가 와이라노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곽 부장님이 나오셔야 되지 않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HN을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네. 시장이 어렵습니다. 네. 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수익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에코프로 HN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죠?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 가격이요, 최근에 급등을 했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HN 이외에도 SGC 에너지라든가 네. 캠트로스, 후성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에코프로 HN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 건데 에코프로 HN을 그러면은 뭐 후성이나 다른 걸 보지 왜 그러면 에코프로 HN을 보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돌아오는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코스피 200 전기 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코스닥 150 전기 변경이 있습니다. 네. 이때 편출되는 종목이 있고 편입되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 한번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저녁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에코프로 HN이요. 코스닥 150에서 편입되는 13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네. 보시면은 제가 줄을 쫙 끊어놨는데요. 자,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오게 되면은 주가가 지지를 받으려는 어떤 경향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가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지려고 하면은 안 좋은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도 어느 정도 빠져 있고 12월 달에 코스닥 150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조사 분석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이유는 없다. 따라서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려운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고 빠지면 그러면 어떡하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더 사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가시긴 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모아서 중장기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빠질 네. 때마다 줍줍 하시면 되겠습니다.